창의는 주 LH 개발 대표 김영성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영성님 시상을 위해서 자리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6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탤런트 방송 부문 탤런트 여자 우수상. 수상자는 오현경님. 오현경 씨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현경 씨에게는 잊지 못할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변함없는 선전한 덕기 속에 큰 변신을 했습니다. 있는 혼신의 힘을 다했던 우리 오현경 씨였습니다. 소강 수치를 통해서 네, 원숙한 연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뜻깊은 오현경 씨의 한 해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현경 씨. 수상 소감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기에 멋지게 성공하셨죠? 오현경 씨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선님께서 시상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수상자는 안내상님. 안내상님 축하합니다. 감독 탤런트 우수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악역도 저분처럼 연기하면 인정을 받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LH 개발 김영선 대표께서 시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상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안내상 씨께서 오인경 씨와 함께 예. 자, 축하드리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셨죠? 네, 안내상 씨 아주 개성 있는 연기, 그리고 또 독특한 연기를 많이 해주셨죠.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주방 풍차 클럽에서 한원수 역할을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고 질타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상을 주시니까 뭔들 말을 모르겠습니다. 아, 중앙철 클럽은 저한테 엄청난 변화를 준 작품이고 잊을 수 없는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이렇게 귀하게 들어주신 김영남 작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우리 안내상 씨. 다음부터 우리 계속 있는 연기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